안녕하세요. 2013 BKC 10대 뉴스의 김신현, 이기원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었는데요. 간사님께서는 올 한 해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세일 정강 축제요. 특히 장로님들께서 여섯 분 당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청년들 정말 멋졌습니다. 그 북치는 모습과 아이돌 뺨치는 춤 최고예요. 목사님은 어떤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식 목사님 그 파송 및 송별 예배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게 좀 그냥 감동적이었던 것보다도 제가 이제 목회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저도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될 때 그렇게 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2013년 베델 한인교회 10대 뉴스 그 첫 번째.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 2013년 연초에 열렸던 엘세의 수많은 차세대를 이끌어갈 목회자가 초청되어 말씀 잔치가 펼쳐지며 뜨거운 기도로 한 해를 열었는데요. 특히 김한효 목사님이 베델교회 4대 담임 목사 후보로 떠오른 결정적인 특별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100일 특새 광야의 길을 감사하라 약속의 땅을 꿈꾸라는 제목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린 100일 특새는 2014년 표어인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을 준비하며 모세의 세대에 감사하고 여호수아 시대를 대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단기 선교. 2013년 단기 선교는 의료 선교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코스타리카에서는 의료팀을 파송하지 않고 현지 의료팀과 연합해 Mercy Truck을 활용한 의료 선교로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외에 손인신 목사님과 23명의 봉사자가 참여한 몽골과 탄자니아, 중국, 벨리즈, 멕시코 등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뜻깊은 단기 선교였습니다. 김한효 목사님 청빙 확정. 2013년이 시작되면서 교인들 사이에 최대의 화두는 누가 베델교회의 제4대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인가였는데요. 청빙위원회는 장고와 기도 끝에 김한효 목사님을 차기 담임 목사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한효 목사님은 9월부터 동사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축의 부흥회. 가정, 교회, 역사 인식을 개혁하자는 주제로 박종렬 목사님을 초청해 가졌던 축의 부흥회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경험을 갖게 했습니다. 40분이 넘는 합심 기도와 세밀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말씀과 기도가 조화로웠던 특별한 부흥회였습니다. 83차 베델 동산과 각종 동산. 22년 동안 손흥식 목사님이 진행했던 베델 동산이 83차로 시즌 1을 마쳤는데요. 마지막에 손흥식 목사님을 위한 깜짝 고별 순서를 만들어 함께 울며 아쉬움을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부동산, 민들레동산, 아버지동산이 은혜롭게 진행되어 베델의 영성사역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김한효 목사님과 떠나는 수요 말씀 여행. 김한효 목사님의 4개월간 동사목회 기간에 베델의 교우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요 말씀 여행에는 베델 교우 외에도 비베델인들도 대거 참가해 수요 예배 부흥을 예고케 했습니다. 셀 종강 및 성탄 축제. 각 공동체에서 한 개 또는 두 개 팀이 참가해 연극, 댄스, 노래, 영상을 통해 연합을 도모하며 베델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 있음을 확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한바탕 웃으며 즐길 수 있었고 특히 청년부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성탄절 예배. 베델의 성탄절 예배는 본당을 1, 2층 가득 메운다는 전통을 이어가며 성탄절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1세와 2세가 어우러져 예수 탄생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가족이 서로 격려하며 호응해주는 시간은 축복 그 자체입니다. 손흥식 목사님 선교사 파송 및 송별 예배. 베델 한인교회에서 23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셨던 손흥식 목사님의 선교사 파송 및 송별 예배는 한마디로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다양한 축하 행사와 더불어 은퇴 예배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준 한인교회 역사적으로 중요한 롤모델이 된 날이었습니다.
야, 정말 많은 행사들이 있었네요. 너무너무 뜻깊은 네.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남자친구를 못 만들어서 내년에는 꼭 네. 만들고 말겠습니다. 네, 저도 간사님께서 꼭 기도해드릴게요. 네, 배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2013년 한 해 동안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14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Happy New Year!